먹고 보고 쉬고 즐기고 여기가 현대판 무릉도원이네 그려. 새로 쓰는 창원 바다지도 신우해 이어보. 지금부터 한판 신나게 놀아보세. 저 아이가 저기 우회 이어보의 흔적을 찾아 청춘들이 나섰습니다. 1462년이면은 우회 이어보 김여 선생님 그 전에 만들어진 거네. 안골포 굴각은 군사 시설로 만들어졌지만 훗날 어로 시설로도 활용됐답니다. 옛날 1400년대부터 있던 굴강터인데 이게 많이 훼손도 됐는데 그 전에 이 굴강을 이용한 어법이라는 게 존재했거든요. 이제 그 어법도 알리고 이제 그 굴강에서 많이 낚이던 물고기들 중에서 많이 사라지던 물고기도 이제 같이 홍보를 하고 이제 거기서 쓰레기나 뭐 환경 오염에 대한 그런 경각심도 일으키는 겸 베이스로 삼기로 해서 조사차 왔습니다. 즉석에서 보이는 걸 그리고 사진으로 남기고 이 세 사람의 직업이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창원 바다에서 그 모험과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으로 이야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끙끙 앓던 고민이 해결됩니다. 이렇게 물이 넘어와서 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그런 방법이 좀 신선하고 신기하게 다가왔고 그림으로 그릴 때 뭔가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진해바다 70리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창원 솔라타워. 일단 우회 여부에 나오는 물고기가 보라어라고 있잖아. 볼라. 우리가 애니메이션 쓸 거는 저 가오리 등장한다 아이가. 가오리 없어요. 가오리 아니고 그러면은 이거 상어? 네. 이제 여기 온 이유는 이제 용서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뭐 장어같이 생겼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이무기처럼 묘사되는 그 물고기를 저희들은 애니메이션에서 좀 상상 속의 그런 물고기로 구현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용서도 드렁허리도 생소하긴 마찬가지. 이런 물고기가 있나 싶으시죠. 청정 지역에만 사는 토종 물고기 귀하신 몸이랍니다. 우회 이어보에 나오는 물고기를 직접 만나는 절호의 기회. 용서. 이게 상상 속의 물고기네. 그거랑 원앙 앵무라고 약간 조개과처럼 생겼는데 걔도 이제 여기는 안 살고 약간 남아프리카 같으면 따뜻한 데 산대요. 우회 여부에는 상어나 뭐 이런 물고기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잘 발견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뭐 환경이 오염됐거나 기후가 변화해서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나선 길, 더 많은 이야기거리를 찾아 발품을 팝니다. 저 이제 우도다. 제주도에만 있는 우도가 아니고. 물고기가 사라진 바다는 그 자체로도 아름답습니다. 200년 전에도 지금과 같았겠죠. 우도는 낚시꾼들의 최애 포인트. 계절마다 다 틀립니다. 가을에는 전기, 감성돔, 이런 이제 갈치. 밤에 이제 또 갈치도 올라오고, 그 이제 물이 다 바뀌어가지고, 수온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이제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건데, 예. 이게 수온이 너무 오르니, 이제, 이게 이제 이쪽으로 오피스. 예, 가시, 이거 등등이 여기 가시가 있거든요. 이게 찔리면은 그냥 막 한. 예, 이 사람이 거의 마비를 만듭니다. 한 20년 전에 여기 물방 고기 봤는데 숭어대가 버글버글 했습니다. 이게 우도에서 나오는 개조개, 개조개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개조개입니다. 아주 구수하고 맛있습니다. 예, 회도 드시도 되고 푹 삶아서 물하고 고기하고 초집에 찍어 먹으면 막 그저 막 일미입니다, 일미.
있는데. 창원 바다는 조개가 사는 최적의 환경인데요. 희조개, 전복, 홍합 같은 낯익은 이름들이 많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하고 여기 마을 주민들한테 옛날에 어떤 물고기가 있었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애니메이션에서 잘 저희가 구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같이 안고 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문질망정어는 조금 이렇게 크기가 작으니까 좀 환상 판타지스러운 물고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처음 보여주기식으로 활용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면 용서가 제일 어울리지 않을까요? 어느 바다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친구라서. 용서? 청춘들이 만들 애니메이션은 어떤 내용인가요? 위의 여부에 나오는 그 전설의 물고기를 찾아가는 해양 판타지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인공 마리가 그 물고기 진동이와 만나서 그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바닥 소리도 경쾌한 창원 바다 쪽에 쌀이 있는 거는 통통 소리가 나고 껍데기는 둑 소리가 북 소리가 납니다. 200년 전 조상들은 이 조개를 어떻게 즐겼을까요? 물만 넣고 끓여도 시원한 국물이 일품, 이만한 게 없었다죠. 장식용 놀이개로도 사용한 창원 바다 모시조개였습니다.